안돼. 안녕하세요, 요리 좋아요. 이번에서 첫 날에는 2만 5천 걸음이나 걸어서 오늘은 살짝 쉬어가며 먹고 2만 걸음 정도 걸을 예정이에요. 와, 여기다. 어, 있어. 여기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 와, 미쳤어. 오늘은 벌써 오사카에 온 지 2일 차고 신세가에 도착했어요. 신세가에라는 이름은 한국어로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뜨끈거려요. 또 이 거리는 전통적인 놀이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희는 저녁에 식사를 소소 했는데 평소에 소소 먹을 일이 없어서 다시 오고 싶었어요. 저랑 시메라는 엄청 크고 색깔도 화려한 문이 있는 구스카츠에 가서 돼지고기랑 닭, 새우, 채소가 있는 세트를 시켰어요. 야, 가지. 진짜 바깥은 바삭한데 속은 진짜 진짜 부드럽고 가게만의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이거 행복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여기는 뭐 바삭바삭하고 좀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른다. 살짝 아쉬운 게 치즈는 좀 식어였어. 좀 그렇지만 제 추천은 가지랑 깻잎 닭고기 들어간 거 추천드려요. 이거 아니야. 이제 새우는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어요. 있잖아, 자리세. 자리세 왔는데 우리 3년당 2,200원 됐는데 우리 안 남았는데 만약에 우리 안 남았어. 사실 필요 없어. 사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그걸로 돈 내라고 하면 우리 안 먹었다 그러면 그 얘기야. 자, 유리조아가 어, 이어한 거. 그리고 이번에서 어른의 운이라는 거 봤는데 됐어? 하이? 두근두근해. 잠깐만. 어, 보톤? 이게 뭐야? 보톤. 어떻게, 어, 그냥 보톤이라던데? 유리조아는 그냥 그냥 보톤이래. 이렇게 어. 좀 볼 수 있다. 점심에는 스메레랑 만두 집에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라서 돼지고기 만두 집 가서 만두를 시켰어요. 맛있어? 대박. 난 그렇게 시초 많이 넣었는데 좀 이뻤다. 이렇게 되지 않아? 맛은 밑면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매우 만족하고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사실 더 먹고 싶었는데 다른 맛집도 가봐야 돼서 별로 못 먹었어요. 다음에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짜잔! 스메레랑 스시집도 갔어요. 썬피스에
1,500원 이거 가야 됐어요. 먹어볼래? 그렇지와. 이 집은 2016년 이후 가격이 한 번도 안 변한 것인데 인기도 많아서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4시쯤에 사람들 식사 끝날 시간이라 여유롭게 입장했어요. 가게 메뉴판에는 영어이란 음식 사진도 있어서 여러분도 오시면 한번 이용해보세요. 우리 우렁차도 시켰는데 깜짝 놀란 거는 요리편으로 왔어요. 이거 살짝 한국에서 먹던 잘한 사이다 요리편 담았어요. 그리고 와사비도 사장님이 넣을지 말지 물어봐 주시는데 가게 너무 다 친절했어요. 어지저지 해서 시메레랑 언어 참치 스시 시켰는데 살도 두툼해서 진짜 만족. 영어도 살짝 달콤하면서 간도 잘 되어 있어서 진짜 꿀맛. 스메레가 살짝 미식가라 입맛이 까다로운데 여기는 그냥 바로 합격. 여기 오시면 참치 먹어야 돼요. 그냥 녹아. 간만에 퀄리티 좋은 출시 가서 행복했어요. 이번 가게가 다 그렇지 모르겠지만 이 가게도 초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새우와 와, 갈비는 맛있겠다. 딱 봐도 와, 신선해 보여서 보여요. 눈도 맛있고 입도 맛있었어요. 전통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나무 잔식이 많은 곳이었는데 꼭 옛날의 예도시대에서 식사하는 느낌이라 저도 좋았고 스메레는 한국 가기 전에 다시 방문할 거라고 했어요. 너무 헛고 있는 거 그렇게 저에는 하루도 못 참고 다음날에 방문해 버렸어요. 안돼! 안돼! 아, 어려워! 우동 먹어보자. 이거 사랑합니다. 저랑 시메레는 찬찬 요거츠 코리를 들여보면서 구경하고 있다가 식당을 찾는 김에 작은 맛집 같은 가게를 찾았어요. 한국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소소 먹는 식당인데 되게 신기해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게는 소소 먹어서 테이블 회전료도 빠르고 맛있게 많은 일상 속에서 바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돌아갔을 때에도 가게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곳 면은 돌아갈 수 있었고 가게 우동도 1,700~5,000원 사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저에는 마침 자리가 있어서 170원 한국 돈으로 1,700원 가량의 기본 우동을 시켰어요.
이 가게는 지식 있게 사장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요리를 시키면 사장님이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리스에 현란하게 국수를 넣고 파를 얻고 육수를 담아서 뜨끈하고 따뜻한 우동을 바로 준비해 줬었어요. 육수 맛은 간장 베이스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기 좋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팩팩하게 있다 보니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히 먹어야 돼요. 국수 맛이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오는 고객들이 회사원들이다 보니 빠르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스메레란 저 옆에는 한국인 파물캣들이 있었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현란하고 요상한 일본 동종 스메레의 언어 실력기로 한국분들의 식사 메뉴를 고를 수 있게 도와줬어요. 착한 일이 해서 뿌듯했어요. 여러분은 여기 올 때 미리 음식 소중하고 가시는 게 허둥되지 않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이번 중동적인 경험을 해서 뭔가 반가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야경 보려고 이 타워에 갈 거예요. 와, 산세트다. 오, 여기서 도착했다. 도착했어? 오, 뭐 여기서 뭔가 있는 거야? 여기서도 더 뭔가 있네. 오. 또 위에도 있어. 먼저다. 오. 더 위에도 있는데? 여기 사진 찍어야 되려나? 오케이.